무속인 또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시청자들은 구별하기가 좀 힘들겠지, 그게? 그렇잖아. 막 방송에 떠들고, 응? 막 여기가 진짜다, 여기가 가짜다, 이러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지. 이 무속인에 대해서. 그러면, 자, 이 무속인에 대해서 알면은 얼마나 알겠냐는 거지. 전혀 모르고 간다는 거지. 그 제자에 대해서 성향을 알겠어, 뭘 알겠어. 그렇잖아. 말로만 떠드는 거 보고 거기에 호기심 갖고 간다는 거지.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식이 쌓여도 그만큼 쌓이겠죠. 뭔가를 알아야 되고 저 집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거를 모르면 제대로 하지 말아요. 저는 그래요. 내가 보는 거는 한 사람이 돈을 갖고 와 점을 하나 보는 것도 그 사람은 돈이 큰 돈이에요. 알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거리 없어도 어디가 물어보고 싶어서 와갖고 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돈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이전에 이 무속인도 사람이 똑바로 돼야 되겠죠. 정말 선량하게 정말 이 사람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응? 점도 공짜로 봐줄 수 있어요. 왜? 못 봐주겠어. 없는 사람은 그 돈이면 큰 돈이거든요. 그 사람은 그거를 갖고 내가 중요한 걸 얻고 싶어서 왔다는 거지. 얻고 싶어서 왔는데 참 앞도 뒤도 없는 사람이 있어. 게을러서 남 탓했어. 남 탓만 해. 자기 자신은 뒤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지. 그러면 또 무당들도 가면 하나가 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꼬신다는 거지. 쉽게 말해 겁을 준다든가. 그러면 안 되겠지. 안 나오면 차라리 돈 안 받고 보내. 그럼 되잖아. 점 안 보고 오늘은 안 나옵니다. 가십시오 하는 게 맞다는 거지. 이 내림굿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제자를 잘 만나야 되겠지 서로가. 정말 이 길은 욕심 부리면 안 돼. 정말 천지신명은 오면 자연스럽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아 당신네는 이래 이래서 왔네. 자손에 근심이 들어서 왔네. 이런 거 다 알아. 모르지를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. 똑바로 가야 되겠고 가면 막 법당 어리벙벙하게 해놔. 근데 제자는 영이 없어. 거기에도 현혹을 시킨다는 거지.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놓고 그건 누가 돈 내겠어. 구독자들이잖아. 당하는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보는 사람도 많아. 이런데 안 내놓고도 진실하게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. 참 진짜 깜짝깜짝 놀릴 정도고 그렇게 가야만 나는 이 무서운 길은 똑바르다고 봐. 안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이 다음에 또 나와. 이게 내리내리 나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. 그럼 한 사람으로서 막을 내려야 되겠지. 그리고 내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선생 잘 만났어. 정말 욕심 없이 갈 수 있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되겠지. 아무나 받으면 안 되지. 조상에 오는 사람도 많아. 조상 가물로 정말 신은 앞도 뒤도 없이 만들어. 조상이 조상 가물도 많지. 왜 그러냐면 여기 아프게 만들고 저기 아프게 만들고 그래야지 구판을 벌리고 구슬 얻어먹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조상이 앞을 서갖고 막 원지고 한지고 간 사람들 목매갖고 자살했다든가 약을 먹고 갔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진짜 안 좋아. 그런 사람은 꼭 풀어야 돼. 젊어서 간 사람. 요즘 옛날에는 나도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도 봤어. 친구잖아 남자친구들. 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래갖고 둘이서 뚝방에 앉아 술 먹다가 한 놈이 자살을 해버렸어. 근데 걔가 완전히 관계 갖고 있었어. 근데 진짜 구슬하니까 야 이 니는 왜 살았니? 나는 죽었는데 너는 왜 살았니?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나를 좀 살려줘라 그러니까 미친놈 술 먹을 때는 언제고 술 먹고 나하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러면 같이 죽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. 그래갖고 구슬해갖고 해놨더니 그 다음에 왔는데 애가 딴 애가 돼갖고 왔어. 그 항상 같이 갱겨 있었던 거야 몸에. 그럼 안 좋겠지. 그 친구들하고도 그런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. 절대로. 진짜야. 니는 이렇게 조상에서 이렇게 왔고 절대 조상은 신이 될 수가 없어. 내가 하는 말은 신은 무불이야. 맹한 상태에서 점을 보고
맹한 상태에서 내뱉는 게 진짜 말이야. 자,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, 저 사람 앞이 있다 없다, 자 이거를 봐야 된다. 그거를 못 보면은 제재하지 말아요. 왜 그러냐면 조상이 와갖고 얼마나 조상이 도와주겠어. 조상 잘 도와준대. 맨날 불쌍하다 가엾다 응? 너 살려줄게 콧물 눈물 다 짜면서. 아니 신은 오면 절대로 눈물 하나 없어. 신은 냉정해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신은 냉정해. 어느새 제자가 잘못하면 이 신은 또